봄의 기운이 넘실대는 곳. 알록달록 어여쁜 자태를 뽐내는 꽃들이 한자리에 모였다. 절화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땅속에 뿌리를 내린 듯 그 모습이 생생한데, 진짜 같은 조화와 비교해봐도 꽃잎의 탄력과 부드러운 질감은 생화의 가치를 높여준다. 놀라운 사실은 이 꽃들의 나이가 무려 3살이라는 것. 조화도 건조시킨 꽃도 아닌 절화가 어떻게 생화의 모습 그대로 3년이나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? 보존화란 그 보존 가공이라는 특수 처리를 통해서 생화와 비슷한 그 형태와 질감, 부드러운 질감을 가지고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꽃을, 가공된 꽃을 이야기를 합니다. 생화를 마치 미라처럼 특수 가공한다는 것. 그렇다면 보존화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자. 먼저 꽃의 줄기를 약 2cm만 남기고 잘라놓는다. 처리 과정에서 꽃받침이 처지지 않도록 은박지로 싸고 무게중심용 너트를 끼워 넣는다. 준비된 꽃을 탈수 전용액에 이틀 정도 담가 놓는다. 이 과정에서 알코올 성분 때문에 꽃잎의 탈수 및 탈색 반응이 일어난다. 이렇게 탈수 처리를 하는 이유는 꽃의 세포 내 수분을 제거하고 형태 변형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고. 다음은 보존 용액에 담그기. 글리세린과 글리콜이 주성분인 보존액 속에 꽃을 담가 놓으면 수분 대신 보존액이 식물 조직으로 흡수돼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. 그리고 2단계에서 원하는 색으로 꽃잎의 염색 처리를 한다. 이런 처리 과정을 거친 보존화의 조직 고정 능력은 시간의 흐름에도 끄떡없이 그대로 유지된다. 글리세린의 그 부드러운 성질이 계속적으로 꽃을 유연하고 부드럽게 유지시켜주고, 글라이콜의 성분은 또 꽃을 형태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우리가 생화랑 똑같은 형태와 질감으로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그러한 꽃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.